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기대했던 신작 드라마 슈룹이 방영되었습니다. 중전 이마령과 데뷔 조시의 싸움이 이 드라마의 중심이었지만 1화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인물은 둘째 성남대군이었습니다. 성남대군에 대한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선 등장인물 중에 가장 소개글이 길고요. 두 번째, 왕자들 중 유일하게 궁 밖에서 자라서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 가장 역동적이고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고, 네 번째, 자신에게만 차가웠던 데뷔, 어색한 엄마 아빠, 자신을 도와줬던 김내관에게 왜 나만 궁 밖에서 자라야 했는지 묻자 김내관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나요? 슈룹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통 사극이 아닌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퓨전 사극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교육면에서는 배동이나 보양청 같이 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제도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 슈룹은 정통 사극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슈룹에서 왕은 성군이며 이름은 이호입니다. 그의 장남 세자는 총명하고 성품도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약합니다. 그 세자에게는 아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의 어떤 왕과 많이 비슷하죠.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세종대왕님입니다. 여기서 세종대왕과 슈룹 2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종의 이름은 이도였죠. 세종도 태종의 셋째 아들이어서 타고날 때부터 왕의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능가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 단종을 남긴 채 일찍 돌아가셨죠. 세종과 이호 모두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장남의 몸이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슈룹에서 이호의 후궁은 10명 남짓이라는 대사가 나오고 나중에 승은을 입은 후궁이 하나 더 들어왔죠. 결국 이호의 후궁은 현재 11명 정도가 됩니다. 역사에서 세종의 후궁이 몇 명이었는지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5명이라는 분도 있지만 왕비 1명 이외에 11명의 후궁을 두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호와 세종의 공통점이 꽤 많네요. 이호도 세종대왕같이 백성을 아끼는 매우 훌륭한 왕으로 남는 것은 좋은데 세종의 둘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조카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였습니다. 슈룹의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남대군입니다. 물론 성남대군이 세조처럼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다는 내용으로 되면 이 드라마는 용의 눈물 시즌2가 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세종의 역사를 모티브로 삼았고 나머지는 가상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둘째 성남대군이 결말쯤에 적법한 절차로 왕위를 물려받게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이 적법한 절차는 형인 세자가 아들이 없다면 모를까, 둘째가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아무 탈 없이 형에게 세자를 이어받는다는 설정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형인 첫째가 둘째 성남대군에게 왕위를 넘긴다고 해도 조카가 버젓이 있는 입장에서 둘째가 왕위를 받는다는 건 이상하죠. 1화에서의 성남대군의 모습은 사려가 깊고 의리와 뚝심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왕이 될 기회가 와도 거절할 수 있는 고집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둘째가 왕위를 넘겨받으려면 뿌리부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적통으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면 백성들을 위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겠죠.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둘째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왕실에서 몇 명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와 중전 이마령은 알고 있겠지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둘째 왕자만 집 밖에서 고생하게 놔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둘째의 친부나 친모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대체 왜 이호와 중전은 그 사실을 알고도 성남대군을 품에 안았을까요? 이번엔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 중 이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인 세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윤 왕후와 대군들이 쫓겨나는 순간에도 선왕이 이를 방관한 건 대의를 위해서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왕권을 뒤흔드는 외척을 누르고 이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서 태종 이방원도 왕권 강화를 위해 꽤 많은 외척들을 제거했죠. 슈룹의 선왕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정해진 세자가 죽었는데도 강한 왕을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윤 왕후 쪽 가문이 쑥대밭이 되었고 태인 세자의 자식들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태인 세자는 죽기 전에
이오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고 봅니다. 이 아이가 내게 남은 마지막 혈육인데 거두어주면 안 되겠냐고. 심성이 착한 이오는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이에 중전 이마령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중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영의정의 딸 황귀인이 먼저 이오의 아들을 낳고도 이마령에게 밀렸던 것. 물론 선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황귀인을 버린 것도 있지만 선왕의 눈에는 이마령이 진짜 국모의 깜으로 보였던 건 아닐까요? 이마령은 나은 정보다 기른 정으로 성남대군을 품에 안았을 정도로 진정한 대인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대군은 추후 본인의 진짜 출생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는 이마령이 전해주었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나쁘게 변하지 않고 세자를 돕거나 아니면 훌륭한 성군이 되겠죠. 1화만 보고 추측하기는 무리가 따르지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매너와 섭의 슈룸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